얘들아, 안녕. 태영의 삼촌이야. 삼촌은 좀 전에 짬뽕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은 바로 이 펜더 로즈라는 악기야. 이거를 나는 실제로 갖고 있어. 펜더 로즈 마크 1이라고. 아이고, 어리야. 얘가 바로 펜더 로즈야. 뒤에 요 금색 피아노 있지. 얘가 어떤 애냐면, 짧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요 안에는 해머가 달려있어. 해머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해머가 금속판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소리를 내는 거야. 아까 비브라폰 같이 금속판이 이렇게 있어. 피치가 각자 다른. 그걸 실제 해머가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야. 근데 저거를 실제로 녹음하기에는 너무 귀찮아. 막 라인 연결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마이킹으로 해야 되고 그럼 잡음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로직에서는 요렇게 펜더 로즈를 시뮬레이션 버추얼로 만들어 놓은 악기가 있어. 그게 EVP88이라는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요거를 그 악기를 키고 일단 내가 로직을 한번 켜서 다시 켜서 보여줄게. 그래서 요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 트랙을 만들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거를 딱 누르면 요렇게 얘가 떠. 그럼 이 악기 소리가 나는데 요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좀더 예쁘게, 물론 뭐 프레셋 좋긴 좋은데 여러 개가 있어. 뭐 브라이트 MK2, 블랙 페이스, 그다음에 브라이트 수트케이스도 있고, 지금 내가 한건 클래식 일렉트로닉 피아노야. 그다음에 클래식 수트케이스 마크 4도 있고. 내가 가진 게 마크 1인데 이게 69년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이 마크 7까지 남았어. 그래서 일단 펜더 로즈로 가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일단 꺼보자. 드라이브도 끄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 다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얘 순정 소리는 이거야. 그냥 요런 소리야. 그래서 세게 치면, 살살 치면 이런 쇳소리가 나지. 그냥 세게 치면 요게 되게 순정 소리야. 그래서 뭐 벨로시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에디팅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내가 뭐 원래 사실은 결국에는 뭐 음악에 따라 사운드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얘네들의 소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디테일로 들어가면 베이스 부스트가 있어. 볼륨이랑. 이거는 저거랑 똑같아. 마크 1이랑 저기도 베이스 부스트랑 볼륨이라는 게 있어. 볼륨은 말 그대로 볼륨이겠지? 그렇지. 베이스 부스트. 베이스가 부스트 되는 거, 베이스가. 여기에 줄이면 이거, 키우면 이거. 요거와 요거 굵어졌지. 그다음에 베이스를 껐을 때 확실히 얇아졌지. 이거는 거의 뭐 EQ의 개념이야 사실은. 그래서
bass, boost는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voice라는 게 있어. 이거 뭐냐면 이거 같아. 그러면 모노가 되는 거, voice가 하나면 모노. 그 다음에 이건 폴리포니가 되는 거지. 88개의 소리. 88개를 다 눌러서 한꺼번에 소리가 다 난다는 거야. 내가 지금 팔이 짧아, 아니 팔이 짧은 게 아니고 88개 다 누를 수가 없어. 자, DK는 우리 뭔지 알지? 쳤다가 그거 ADSR 배웠지? Release Do. 그래서 요거 보면은, 자, DK가 줄어들면 바로 뮤트 기타처럼 돼. 나는 계속 누르고 있어 지금 건반을. 하지만 소리 끊어져. 이게 바로 DK. 우리 엊그저께 배운 거 다시 올렸어. 릴리즈도 똑같지? 손에 띈 다음에 이어진 거. 난 지금 페달 안 눌렀어. 근데 요 정도. 이게 실제로 해머를 딱 때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릴리즈도 잘 조절하면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거는 스테레오 와이스. 이거는 뭐냐면 이거 모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벌어지는 거. 좀 이게 레인지가 넓어져. 그리고 모노면 좀 가운데, 이 헤드폰으로 들어오면 소리가 가운데로 지금 모여있고, 스테레오로 가면 소리가 점점 벌어져. 저쪽에 가있고, 막. 요거. 그 다음에 틴 벨은 뭐냐면, 쳤을 때, 이 벨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자. 이러면 멍청. 몽롱해졌어? 하지만 이거를 하면 요런 벨소리가 살짝 브라이트해졌지. 그리고 요거는 요정도 중간 정도 두면 세게도 요정도가 뭐 요런 세게 눌렀을 때 금속 소리 들리니? 헤드폰으로 잘 들어봐. 이어폰으로 들려. 그 다음에 이거 댐퍼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페달 밟을 때 노이즈인가? 왜 안 나 노이즈가? 자, 깨끗하고 벨 좀 줄이자. 이거 너무 심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튠이라는 게 있어. 튠은 뭐 올라가네. 내려가고. 이건 0으로 맞춰야겠지. 0. 됐다. 그 다음에 밴드 레인지. 이건가? 밴드 위에 2로 돼 있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3으로 돼 있어. 그러면 다운이 메인이다. 근데 이거는 2루가 있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얘 업은 올라갈 때지. 이거는 2루 올라갔지만 만약에 5루 하면 5음이 올라가고 12음까지 될 거야 아마. 그치.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진짜 팬더 로즈에는 이게 안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어. 근데 뭐 요즘에 음악 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웜스는 이 따뜻함의 정도 같은데 이러면 더 따뜻해지는데 이거는 사실 뭐 잘 모르겠다. 그냥 기분상 웜스에다가 놔. 그럼 따뜻해질 거야. 스트레치 튜닝. 이건 뭐냐?
트랙은 low or above. 이것도 뭐 튜닝이랑 피치랑 관계된 거니까 뭐 알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effect로 가야 돼, 사실은. 그래서 뭐 EQ가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EQ를 키면 이게 브리드럼의 온이겠지? 베이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트러블 높은 애 EQ가 살지 하이 대역이 살지 그러면 이러면 하이 대역이 멍청해지고 요 정도 되면 자 그래서 빈티지 계열의 소리를 내려면 로우를 깎고 하이도 깎고 하이를 살려 로우를 깎고 그러면 아우 쇳소리 이것도 깎고 얘도 적당히 주면 다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라는 이펙터야 이거는 뭐냐면 부스팅 시켜주는 거야 자 요거와 소리가 커졌지 미묘해 이 게인은 게인을 많이 주면 더 찢어져 요렇게 드라이브를 많이 준 거지. 찢어지지, 디스트. 오버드라이브. 이렇게 깨지는 이펙터야. 그래서 뭐. 적당히 주면 되게 크런치한 사운드가 나서 기분이 좋아. 이거 두 개를 고를 수가 있어. 톤 원이랑. 이런 거다. 기타 같은 역할이지. 근데 드라이브 끄자 그냥. 지저분하다. 센 음악이 아니까. 그다음에 이건 코러스라는 이펙터인데 모듈레이션이야. 그러니까 모듈레이트. 그래서 요걸 많이 주면. 기타도 이런 거 그다음 더 많이 주면 느낌이지. 그 다음에 다시 껐어. 페이저라는 이펙터가 또 있어. 이거 키면 이렇게 음이 겹쳐서 이런 소리가 나. 이것도 많이 주면은 과하면 좀 그렇고 이런 우주 이거 페이저. 요즘에 요런 게 되게 많아. 요거 많이 이 이펙터를 많이 쓰는데 나는 별로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펑키야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 내가 예전에 너희들에게 소개시켜준 썬더캣이라는 사람이 베이스에서 페이저를 이런 식으로 많이 써.
근데 프레이저 안 좋아하니까 내가 끄고 트레몰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브라토 개념에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건데 음의 폭을 볼륨을 작겠다 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냐 소리를 왕왕거리게 떨리게 만드는 거야. 자 지금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인텐시티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와와와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걸 줄였어. 그리고 이 모듈레이션 필로도 막 이 플랫하지 소리? 근데 얘를 올리면 더 극단적으로 요게 지금 자 내가 이거를 움직이니까 인텐시티가 왔다 갔다 하지. 굳이 내가 마우스를 안 해도 얘가 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 피치밴드 휠도 잠깐만 디테일을 다시 가면 이거는 움직이지는 않는구나.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거는 얼마나 스테레오감을 주냐 벌리느냐 좁히느냐 봐봐. 지금 0이구나. 자, 됐지? 자, 모노로 되면 이렇게 돼. 당연하지. 왜냐면은 이게 LR 개념이 아닌데 볼륨이 작았다 그냥. 근데 스테레오라면 양쪽에서 다 소리가 나니까 더 이렇게 되지. 오케이? 그래서 Fender Rhodes는 요게 지금 메뉴에 있는 이것들이 다야.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 이것들을 각자 만져서 나만의 소리를 도저히 못 만들겠다 그런 애들은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찾아. 그냥 더 박네? 아니면 얘는 좀 더 이건 트레몰로 준 거지. 그 다음에 디럭스 몰든 소리 좋다 이거 그치? 그러면 모던 클래식 이거 코러스가 많이 들어간 소리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거는 벨 소리와 베이스 부스가 이만큼이나 돼 있네. 그래서 이런 악기들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너희들이 알만큼 써 있어. 그래서 이거 잘 보면 또 1번 악기야 이게. 이거 그렇지 이렇게 돼 있네. 최고로 인텐시티 100%고 스테레오 완전 벌려져 있고 180도 그 다음에 레이트는 4. 근데 이게 지금 4분음표잖아? 그러면 이거를 올리면 또 8분음표 빨라지지. 그 다음에 16분음표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재밌는 소리다. 32분음표? 얘네가 아까 값이 주어졌을 때야. 똑같아 이러면. 하지만 얘를 이 인텐시티를 이제 32분음표로 줄 거냐, 16분음표로 줄 거냐, 8분음표로 줄 거냐, 4분음표로 줄 거냐 뭐 이런 거지 뭐. 이 4분음표도 여기 보니까 레츠가 이게 있네. 양인데 딥스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딜레이 8분음표 그 다음에 이 D가 뭐냐 트리플은 이게 T가 트리플이냐 나도 모르겠다. 이건 뭐
아, 몰라도 돼. 딜레이인가? 아, 몰라. 아무튼 요거 1분의 4로 하면 4분의 1이지. 4분의 1. 그 4분은 표. 요것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곡을 쓸 수 있는 거지. 어. 페이저. 그리고 사실은 이 이펙터 말고도 여기 보면 요런 걸 치면 다른 이펙터들도 여기 지금 앰프, 어, 좀 확장시키는 컴프레서, 채널 EQ가 이미 사실은 걸려 있어. 그래서 만약 얘네를 꺼버리면은 뭐 그냥 요런 소리가 나는 거지 뭐. 응? 왜 안 나? 야, 이거 끄면 안 되나? 얘가 얘였지. 어, 이거는 요 얘네들은 바이패스라고 해서 이제 이펙터를 안 거치고 얘네를 다시 키면 얘네를 거쳐 어 지나가는 거지. 그럼 조금 더 달라졌지 소리가. 뭐 아무튼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제 요 어 패널을 로직에 있는 저 패널을 이용해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소리를 여기서 나왔는데 페이저 소리가 더 슬리다. 레이트가 지금 8분 음표인가? 4분 음표인가? 근데 왜 이래? 어. 어, 근데. 아, 속도 때문인가 보다. BPM 때문에. 저게 지금, 로직에 지금 120으로 돼 있을 거야. 보자. 아니나 다를까. 120지. 그럼 60으로 속도를 바꾸면, 얘네가 싱크가 맞춰져가지고, 느리지. 어, 요 60의 속도에 맞게 맞춰져. 이게 4분 음표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어, 요런 식이야. 그래서 요것들을 잘 만져도 너희들이 훨씬 더 다양한 톤을 만들 수 있고 또 멋있는 소리. 나만의 소리들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요게 뭐라고 해야 되냐. 신디사이징 하는 게 뭐 어렵다. 뭐 개념을 모르겠다. 어, 내가 나중에 이런 이펙터들에 대해서도 한 번에 싹 설명할 거야. 어, 첫 번째는 내가 어, 건반류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 이거 실제로 진짜 이게 있는 거다. 다 EQ도 그렇고 렉으로 있는 건데 이게 컴퓨터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드라이브, 코러스, 페이저, 트레몰로 이런 것들은 다 꾹꾹이라고 해서 밟는 거지. 발로 밟는 거. 그걸로 다 있어. 아, 내 꾹꾹이가 있었는데 다 안 써서 팬더 로즈에 물리던 게 있었는데 팔아버렸어. 너무 어 쓸 일이 도대체가 그거 들고 다니기도 귀찮고 쓸 일도 없고 써도 잘 묻지도 않고 그지 같고 막 이래서 팔았는데 아무튼 어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게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두 개 요 어 요 한 요 한 선 어 얘네들. 얘네가 실제 팬더 로즈에 저렇게 어, 있는 거야. 이거 내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실제 악기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한 대 있는 거 알지? 보이나? 아씨, 저기 보, 약간 각도가 이렇게 돼서 얘가 팬더 로즈야. 어, 나는 지금 얘를 이 위에 막 각종 나의 쓰레기들을 많이 올려다 놨는데 사실 얘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아주 고가의 빈티지 악기란다. 어, 봤냐? 이 삼촌의 쿨함?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그리고 나는 차를 사도 2년, 지금 이제 2년 됐어, 차 산 지. 세차를 한 번도 안 했어. 차는 그냥 타는 거지. 봤냐? 이 삼촌의 이 쿨함? 어,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어,
이런 식으로 Fender Rhodes라는 악기, EP, 니네들이 생각하는 일렉 피아노 여러 가지가 많아.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Fender Rhodes를 알아봤어. 오케이? 자, 그럼 안녕.